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오늘은 세차할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인 워시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워시패드를 선택할 때 그냥 가격만 보고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자인만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워시패드를 사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차량에 알맞는 세차용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시패드의 용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워시패드가 왜 필요한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프리워시를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도장면에는 이렇게 거뭇거뭇한 이물질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 남아있는 이물질을 카잔프와 물리적인 힘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스펀지예요.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차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가 있고,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해서 일반인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스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저렴해서 접근성이 좋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뽀드득 소리가 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스펀지와 그릇이 밀착이 좋아서 나는 마찰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펀지로 세차를 하게 되면 도장면과 스펀지가 완전히 밀착하게 돼요. 그런데 프리워시 이후에는 이물질들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스펀지로 세차를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이물질과 스펀지와 도장면이 서로 밀착이 되어서 카잔프질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차를 하게 되면 도장면에 스트레스와 스크래치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예민한 도장면에는 거의 100%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펀지 사이에는 이렇게 구멍들이 나 있어서 이물질이 박히면 손으로 하나하나 빼내기도 어렵고, 사실상 거품이 묻어있으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특히 깨끗이 세차를 끝내놓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탈지를 하실 때나 혹은 이렇게 코팅 카샴푸를 사용할 때 등등, 이럴 때는 밀착력의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탈지나 코팅이 더 잘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본세차 이후에 내가 세차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양모미트예요. 이 녀석은 일단 생긴 게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포메라니안 같죠? 눈으로 보든 손으로 만져보든 강아지 같은 복실복실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보기 좋은 만큼 포메라니안만큼 털이 많이 빠집니다. 또한 구매했을 때 모습이 물을 묻히는 순간 사라져버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 단점이라고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생김새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해서 단점으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털이 길고 많은 만큼 엠블럼 사이에 잘 끼고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양모미트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만큼 빨리 배출하기 때문에 차에 사용되는 거품보다 흘러내려가는 거품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아지를 씻겨주고 난 뒤로도 우리가 털을 안 말려주고 빗질을 안 해주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 양모미트도 마찬가지 세척을 해주고 나서 뒤후 관리를 안 해주면은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카샴푸를 사용했을 때 이것만큼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아이템이 또 없습니다. 어떤 미트들도 이 부드러움을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왁스 코팅도 잘 되어 있고 세차를 좀 자주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카샴푸 거품질에서 이만큼의 감성은 못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모미트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움의 끝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섬세한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매우 좋은 아이템입니다. 애견인들도 추천하고요. 세 번째 아이템은 초극세사 패드예요.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양모미트보다 훨씬 오래 길이가 좀 짧고 촘촘하게 박혀있는 게 특징입니다. 단점으로는 물이 안 묻어있는 상태에서는 분명 부드러운 감이 있는데 생각보다 물 흡수력이 낮고 털이 짧기 때문에 밀착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다르지만 살짝 뻑뻑한 감이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손으로 잡았을 때는 미트에 거품이 묻어 있어서 특히 차량 옆면 같은 데나 하단부를 닦을 때는 조금 미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이 패드의 장점으로는 두께가 적당하고 말랑말랑해서 굴곡측면이나 구석구석 닦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엣지가 많은 차량에는 더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털이 짧아서 틈새나 엠블럼에 털들이 잘 걸리지가 않아요. 이물질을 헹궈낼 때 그립가드에서도 매우 잘 헹궈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도장면이 매끈하면 매끈할수록 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일수록 감성템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털이 뭉치거나 꼬이는 현상이 없어서 양모 미트보다는 관리가 훨씬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네 가지 원사가 함께 포함된 극세사 패드예요. 말이 이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패드 중 하나죠. 네 가지 원사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네 가지 원사는 이렇습니다. 짧은 털, 중간 털, 긴 털, 속 안에는 스펀지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두껍습니다. 당연히 손이 작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핸들링에 살짝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고 두껍기 때문에 틈새나 구석구석 세차를 할 때 두 손으로 들고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 이 패드가 두껍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머금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버킷의 물을 금방 소진한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올과 올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이 녀석도 보다 엠블럼에 좀 잘 낀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고요. 두꺼운 재질인 만큼 워시패드가 굴곡진 면을 지나가거나 엣지 부분을 지나갈 때 미트질이 가끔씩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물 흡수력이 좋은 것도 좋지만은 거품을 일단 잘 머금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양모 미트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물이 좀 더 많았다고 하면 이 녀석은 물 흡수도 잘하고 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형 차량이나 SUV를 세차하시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패드가 카잔포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을 때는 무게감이 충분해서 가압을 따로 주진 않아도 충분히 세차가 가능하고 올과 올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이물질이 끼어 있을 때도 헹굼 과정에서 이물질들이 잘 제거가 돼요. 개인적으로 워시 패드들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 역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우리 사람 피부처럼 화장을 잘하는 방법보다는 씻겨내는 방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동차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왁스 코팅을 잘 입혀주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씻겨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차를 조금씩 하다 보면 세차 용품은 비싸고 좋은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도장면에 직접 닿는 아이템들은 크게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세차를 하시면서 어떤 워시 미트를 골라야 될지 어떤 워시 패드를 골라야 될지 잘 모르셨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가 미리 촬영을 했었었는데 마이크 녹음 파일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색하네요, 이거. 다음에는 영상에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